안녕하세요. 천재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25살, 저 봤을 때 제일 어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창업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 중 하나가 이제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었고, 꿈을 가지려면 되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택하는 대기업, 뭐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은 판검사, 아니면 의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참 다양한 직장도 많고, 다양한 일들도 많고, 사실 여기 직장인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직장에서 일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이 못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돈 많이 버시려면은 임원진 정도 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임원진이 되시려면은 한 동료 한 172명 정도를 밟고 올라가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임원 이제 스타가 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되게 희박한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만 살아오는 거는 되게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을 때 꿈이 일단 좋은 직장을 구하자였었고, 그러려다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갔었어야 됐었고, 그러려다 보면은 되게 성적이 좋았어야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성적이 좋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페리얼이라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되게 가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지방대 다니는 학생 친구들도 있고, 재수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고, 배우는 것도 심지어 똑같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다 서울대 스카이 출신이시고, 어딜 가나 학생들은 있고, 다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제 저가 가면서 되게 느꼈던 게, 저는 딱 거기까지가 꿈이었어가지고, 더 이상 뭐, 바라고 싶었던 것도 없었고, 이루고 싶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아, 내 인생은 폈겠지?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난 달라지겠지. 근데 현실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근데 되게 솔직한 표현으로 그냥 부유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부유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면 돈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돈이 많으려다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취직을 하고,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뭐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공의 척도에 있었죠. 근데 한 40세, 5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퇴사를 하게 되더라고,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하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신문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한 창업을 하는데,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해서 치킨집하고 뭐 노래방하고 아니면 뭐 술집하고 뭐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것들도 3년 버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최장으로 한 요즘 60세 정년 보장하는데, 60세에 회사를 나와서 한 3년 이렇게 이리저리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다 보면은 한 63세 이후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었고, 그 와중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사업체를 꾸려보고, 이제 나만의 일을, 나를 위한 일을 되게 해보고 싶었었고, 사실상 이제 뭐 유복하게 자라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또 그분들도 제 꿈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근데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창업하기 좋은 환경 아닌 것 같아요. 뭐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 돈을 주겠다, 뭐 아니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뿌리기도 하고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제 돈을 벌려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가 공부를 잘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한번
꽤 부자가 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꿈과서라고 이제 또 어떤 꿈을 심어주는 서비스를 한번 준비하고 기획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봤던 게 꿈을 꾸는 것, 그 꿈 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이루고 싶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니면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 가장 즐거운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이 내 꿈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이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와중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된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장 큰 오류에 빠지는데,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어하고 빌 게이츠가 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저커버그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개인들의 꿈은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그 개인만의 특징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그걸 이루고 싶은 바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대신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들이 했던 생각을 우리는 대신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꿈이 없다면은 그 무엇을 하든 그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머커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머커밖에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꿈을 찾고 그것을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아직 뭐 가진 것이란 뭐 용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그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는 아니지만은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다 저희가 실명함도 드리고 또 연락처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